안녕하세요. 폴 아카데미에서 국내 대학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한여명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대학의 3년 특례에 관련해 가지고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해고 수시 전형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핵심 포인트 총 10가지를 갖다 뽑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천천히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라던가 학부모님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이유로 추천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 과연 추천서는 대부분이 잘 써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중요성을 낮추다 보니까 당장 이제 졸업을 앞두고 약 일주일 전 혹은 좀 심하게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담당 선생님이 혹시 추천서를 갖다 써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 우리에게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혹은 한달 정도의 여유를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추천서의 시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졸업을 앞두고 한달 전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추천서 같은 경우는 졸업 전한달 전에 미리 선생님을 갖다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천서를 갖다 받아놓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만 한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이후에도 이제 해고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당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한테는 미리 양해를 갖다 졸업 전에 구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혹은 이제 9월 달에 추천서를 갖다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그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양해를 구해야지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추천서에 대해서 급격하게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급하게 추천서를 구하러 다니는 이런 우려 갖다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추천서는 이렇게 중요한 추천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자, 추천서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담임선생님에게 받는 경우로 갖다 발견하고는 하는데요. 물론 아이들의 성적이 4.0 만점에 4.0이 나오고 정말 취약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처음부터 못했거나 그런 과목들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받는 것 또한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보통은 하나쯤은 본인이 약한 과목이 있고 하나쯤은 본인에게 좀 힘들었던 과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천서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과목 선생님에게 오히려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해당 과목을 갖다가 1학년 때는 조금 못했으나 2학년, 3학년을 통해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나는 위기 상황에 굉장히 강한 그런 능력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대학에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이를 갖다 잘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약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약점을 갖다 극복하는 과정을 잘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은 오히려 아이의 좋은 과목 담당 선생님보다는 취약점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알아볼 거는 비교과 활동 정리인데요. 비교과 활동 정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교내 비교과와 교외 비교과로 나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왜 교내와 교외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입시나 해외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교내나 교외에 대해서 크게 염두를 갖다가 두지 않고 혹은 분기 분리선이라던가 이런 걸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외 활동을 갖다가 적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교내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관을 통해 가지고 교외에서 진행한 행사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컨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활동 내역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게 우리는 교내 동아리 활동이었지만 장소의 협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몇월 며칠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대관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액티비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갖다 받아오는 것이 연세대 입시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차후 보완점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10개, 20가지, 30가지의 그런 비교과 활동을 갖다 다 채워넣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전공 적합성과 본인의 스토리에 알맞는 비교과 활동을 갖다 선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대 같은 경우는 경시대회라던가 아니면은 교내 사이언스 클럽을 갖다 본인이 리더를 맡아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했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가지고 공유를 했다던가 이런 식의 활동을 갖다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정말 열정을 쏟고 열정을 갖고 3년 동안 진행한 액티비티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뭐 교내 청소 활동을 갖다가 10시간을 했다, 20시간을 했다, 혹은 내가 학생 봉사 활동으로서 몇만 몇백 시간을 갖다 했어요. 이런 것보다 더 진정성 있게 대학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가 과연 자소서를 갖다가 그것도 국문으로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 중 하나이죠. 자, 자소서의 질문, 즉 자소서의 핵심은 중 두 가지 포인트는 질문의 요점을 갖다가 파악하는 겁니다. 자, 대학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거를 갖다가 요구하는가, 내 아이에 대해서 대체 뭐가 궁금할까라고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고난과 역경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보통 20살, 19살, 21살의 인생을 통해서 그 어떤 큰 고난과 역경을 겪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갖다 우리는 다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아이가 멘탈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거는 이제 시험이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있을 거고, 본인이 SAT 점수가 끝까지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AP 성적이 기대 이하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파이널 시험에서 아까운게 굉장히 실수를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갖다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대학이 보고 싶은 거는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잊지도 않은 고난과 역경을 갖다 굳이 그려내고 창작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흔히 비꼬듯이 말하는 자기소개설, 자소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는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폴아카데미에서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항상 자소서의 질문의 핵심을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에세이를 못 쓰니까 나는 자소서를 못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과연 이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걸까? 대학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나의 모습을 갖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걸까? 라고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쓴 자소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읽기 편한 자소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에세이를 갖다 잘 쓰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를 갖다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함축적인 단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어려운 단어이고 본인이 그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은 애초에 그걸 넣는 것 자체가 문장의 구조를 갖다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가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갖다가 써가면서 자소서를 작성을 했더라면요, 아이한테 만약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를 물어본다면 답변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장, 수천 장의 에세이를 갖다 읽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본인이 읽기 편한 자소서입니다. 읽기 편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다 하는 것, 그게 가장 쉽게 쓰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글쓰기의 단계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읽기 편한 자소서를 쓰려면은 흔히들 말하는 초등학생한테 이 글을 보여주더라도 초등학생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거를 갖다 갖고 있구나, 얘의 강점은 어떤 거구나,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자소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잘 쓴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것, 그것이 자소서의 완성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학과 선택인데요. 자, 학과 선택에 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자, 이공계는 과연 대학 네임밸류보다 학과 선택이 정말 더 중요한 걸까요? 문과는 무조건 대학 네임밸류를 따라야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학과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의 스펙입니다. 본인의 스펙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본인이 스펙이 안 되는데 굳이 상위 학교에, 흔히 말하는 스카이권에 내가 경영학과를 갖다 무조건 진학을 해야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스카이도 놓치고 또 동시에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사년대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스카이를 갖다 붙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아이가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를 무조건 가야 되는가, 이 길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 라고까지 이제 의문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문과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요점 정리 위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과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과 경제대학 밑으로는 사실 학과의 선택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취업시장 같다 국내 취업시장을 보게 된다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스카이권에서나 이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 밑에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결국 문과의 취업시장 자체는 굉장히 좁아져 있고, 그만큼 굉장히 마치 낙타가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을 한다면 오히려 아이가 원하는 전공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점은요. 자, 문과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학과보다는 대학 네임밸류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과에서 굳이 학과를 따라가다가 내가 스카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학과가 비록 다소 낮더라도,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인문학과까지 가야 돼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교에서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대학 네임밸류가 정말 많이 차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언급했었던 이공계는 대학 네임밸류보다는 학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쭤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들이 자신 있는 과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같은 경우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과학 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사이버 국방이라던가 이런 쪽이 강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경영이라던가 이런 데는 연세대의 간판학과라고도 불리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점에서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정말 유리한 학과가 어떤 건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공 분야를 갖다 파고들어가지고 좀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공계 같은 경우는요, 차후에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대학원 과정이 존재를 하는데,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가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학교로 갈수 있는 거고, 결국 랩 성적이라던가, 그리고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를 거친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처음에 학부 과정에 네임밸류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과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너무 대학 네임밸류에만 집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과보다는 덜 하다는 거지, 결국 이과 같은 경우도 네임밸류, 특히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학과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항상 추천을 적극 권유를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게,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항상 커리큘럼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뭐 하는 학교지? 내가 거기를 가면 뭐 JYP나 SM이나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에서는 저널리즘과 미디어의 활용법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아, 여기 들어가면 내가 프리미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룰 수 있게 되는구나. 혹은 신문 방송학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통합이 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어떤 그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갖다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대학교 라인업 정하기입니다. 자, 내가 갈수 있는 대학교의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대학교 라인업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스펙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차후 상담이라든가 1대1 개인 상담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스펙을 갖다 모두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이에 맞춰가지고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여기 대해서 대학교 라인업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따라서 이 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라고 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향 지원과 하향 지원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다만 저희가 여기 대해서 한 가지 팁 같은 걸 갖다 드릴 수 있다면, 웬만해서는 3년 특례와 해고와 동시에 적용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갖다가 2개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해고와 3년 특례 모두 중복 지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합격률을 높이는 것을 갖다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차후 여섯 번째 포인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건데요. 보통 3년 특례와 수시카드 분배라고 불리는 곳이죠. 자, 3년 특례와 해고 수시카드를 갖다 분배하는 데 있어서 총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이거 갖다가 4개 2개를 분배할지, 3개 3개를 분배할지, 5개 1개를 분배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고는 하는데요. 자, 7월에 시작되는 3년 특례와 9월에 시작되는 수시에 관련해 가지고는 가진 카드의 숫자는 6개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 중 하나인 거죠. 자, 학생 유형별에 따라서 이거는 카드의 분리 숫자, 그리고 카드를 갖다 나누는 숫자가 달라지고는 합니다. 첫 번째 학생 유형으로는 나는 스카이는 무조건 가야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인 거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고대, 연고대,
서울대는 이제 3년 특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를 쓰지는 못하겠지만 연대, 고대, 서강대 혹은 성균관대 정도를 안정적으로 쓰고 그 다음 해외고 특례 전형 9월 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연대, 고대를 써가지고 연대, 고대에 있어서 합격률을 높이거나 혹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가 만약에 상위권 학과 기계공학부라던가 컴퓨터공학 그리고 산업경영 혹은 화학공학 이런 쪽에 인기 학과라면은 두 개를 갖다 중복 지원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합격률을 갖다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본인이 만약에 스카이를 갖다 꼭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면 나의 목표는 꼭 스카이가 아니라 다른 거에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또다시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3년 특례에 6개 카드 갖다 모두 집어넣거나 혹은 5개 카드를 넣고 마지막 1개 카드 정도만 안정권으로 가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 7번째 같은 경우는 대학교 면접 대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세대 이제 UD라던가 ISE 정도를 갖다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영어 면접과 한국어 면접을 갖다가 섞어서 진행을 하거나 혹은 국문 면접만을 갖다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인대 같이 전체 영어 면접을 갖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밖의 학교들은 대부분 국문 면접을 갖다 선호를 하고 만약에 영어 면접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한두 문제 정도를 갖다가 추가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한국어, 국문, 영어를 갖다 둘다잘 병행을 해야 된다는 점으로 저희가 귀결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갖다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무엇을 공부해야지 우리가 과연 면접을 갖다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자,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회적 이슈라던가 시사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그리고 인문학, 심리, 철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교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월하게 답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갖다 더 추가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수님이 언급하신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본인의 의견까지 개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B 플러스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답변이 본인의 추가적인 에디셔널한 그런 널리지, 지식으로 이게 추가가 된다면 B 플러스짜리 답변이 A 마이너스 혹은 A 제로, A 플러스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면접의 영향력이 과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붙은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왜냐하면은 면접판으로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가 합격이 돌 때, 그때를 대비한다면 면접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자, 최초합 기준에서는 면접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성적이 너무나도 뛰어난 아이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가 합격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비슷한 1차 성적을 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면접으로 얼마나 많이 갈리냐에 따라서 또 결과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면접이란 것 자체를 갖다가 결코 긴장을 늦출 수는 없고, 면접 그거 뭐 그냥 평균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쭤본다면 저희는 그것만큼은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네. 여덟 번째 포인트로는 공인어학 성적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상담이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가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우리 애가 토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애가 토플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공인어학 성적은 중요한 대학이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스카이권을 갖다 노린다면 토익과 토플은 냉정히 말씀드려가지고 시간 낭비가 됩니다. 더 이상 스카이권에서 토플과 토익은 메리트가 있는 시험이고 매력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어학 성적을 갖다 본인이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을 중시로 보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인서울의 다소 하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대 혹은 세종대 이 정도의 대학, 인서울권 대학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공인어학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본인의 SAT가 1480 이상, 1500 이상, 1520 이상이다. 그리고 나는 AP를 갖다가 7, 8개를 했는데 내가 토익도 해야 될까요? 내가 토플도 해야 될까요? 묻는다면 저희는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토플 갖다 굳이 제출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성적이 117점 이상 정도는 된다는 가정하에서 아이가 처음 쳐가지고 막 115점, 116점이 나온다면 모를까? 굳이 토플을 갖다 시간을 쏟으면서, 그리고 비싼 시험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학별도 토플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SAT라던가 이런 거를 갖다 좀더 중시를 하면 중시했지, 토플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상위권 학교들은 정말 많이 없어졌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인어학 성적이 중요한 대학들은 공인어학 성적을 보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겟팅을 잡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까지는 토플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아홉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3년 특례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지필고사입니다. 자, 지필고사는 과연 어떤 걸까요? 3년 특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벽이라면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나는 고대도 지원하고 나는 한인대도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라? 죄다 지필고사가 있네 라는 거죠. 자, 물론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학 쪽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보통 한인대와 고대가 가장 어렵기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렵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풀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필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 학생이라던가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학생에게 직접 한번 풀어보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막상 풀어보면은 내가 이거 접근조차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단순히 내가 한글 수학에 오랜만에 보게 된 한국어로 된 수학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구나, 이 부분은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한지 내가 다시 안 본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단순히 그냥 좀 잊어버렸구나, 내가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는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굳이 이 전체적인 역량이라던가 그런 난이도를 갖다가 한국식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보통 한국에서 수학 2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개 정도를 틀리는 거에 그칩니다. 그리고 한양대 평균적인 지필 성적 자체는 86점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만약에 문제를 갖다가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 틀린다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한양대 지필고사를 갖다 풀어보고 아이의 가능성 여부를 갖다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나는 지필은 안 될 것 같아요, 저 지필 없는 데만 지원을 할게요 라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의 선택의 폭을 갖다가 더 좁혀가지고 대학 입시에서 스스로 불리한 코너에 물어넣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과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준비하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까지 저희는 항상 AP라던가 SAT라던가 파이널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졸업을 한 뒤부터, 즉 본인의 전체적인 고등학교 스케줄이 끝난 뒤부터 시작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지필고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성적들도 같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열 번째. 자, 헬고 수시는 국내과이더라고의 경쟁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헬고 쿼터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럼 저희 다 떨어지고 국내과이들만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물론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예전에 헬고 수시 쿼터가 존재했을 때는 확실히 헬고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국내고 아이들, 특히 영재고나 과고, 그리고 민사고, 그리고 외고 특목고 아이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상위권 학교들은 점점 불리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국내고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다양한 활동 내역들이 있습니다. 국내고 아이들도 학생부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SAT 등 공인 성적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갖다 충분히 강조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면요, 저희가 국내고 아이들한테 비해서 완전히 밀리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1차 수시, 1차 서류에서 내가 떨어질까 걱정하기보다는 2차에서 국내고 아이들이 이렇게 월등한 실력으로도 올라왔는데 오히려 2차에서 해외고 아이들이 굉장히 면접에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떨어진 경우를 갖다 저희는 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 지레 겁을 먹고 헬고 쿼터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헬고 쿼터 자체는 분명 존재는 하지만 그 비공식적인 쿼터로 바뀌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걸 갖다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3년 특례와 헬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사이의 스펙의 갭은 좁아져 있기 때문에 3년 특례보다 훨씬 더 힘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 그만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은 더 도전을 해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폴 아카데미에서 준비하고 있는 총 10가지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마 대학교, 특히 한양대학교 SA 면접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SA 같은 경우는 스펙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약간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